꽃다방 팔씨름 빅매치! 에헤라디오! 시작! 야! 어, 자존심상이야. 이거 하지 마! 자존심상하니까. 네. 주제에 이어서 당신 자격 있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 건데. 진짜. 사위와 장모 사이의 갈등. 그것도 많이 무서워갈 때 이렇게 많죠. 좀 편안하게 장모님하고 지내보려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갈까 하다가 그래, 내 집에서처럼. 그래, 잠깐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팬츠만 입고! 엄청 닮고! 어머니! 그리고 나왔더니! 전쟁 못 있어.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메리 추석 역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보통은 며느리들이 이 명절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명절이 너무 싫어요. 들어와라는 소리가 풍겨. 아, 그러겠다. 그런 소리. 근데 네. 하면은 그 소리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네. 결혼하잖아요. 애 네. 언제 낳을 거냐고. 그렇지, 그렇지. 아, 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래도. 아, 그렇구나. 예. 둘째 언제 날 거냐? 명절 되면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예. 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코너 속의 코너, 꽃다방 팔씨름 빅매치! 제가 이제 와우. 오늘이 추석입니다. 네. 추석에 이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 추석하면 또 고유의 명절이고 해서 네. 씨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추석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씨름이라고 해. 근데 여기가 지금 모래판이 없어서 아하. 제가 약식으로 팥씨름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여성부 세 분, 예. 남성부 세 분 이렇게 대표로 제가 뽑아가지고 네.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1등 하신 분께는 예. 쌀하고 예. 배를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성분 먼저 해볼게요. 네. 김지선 씨, 김필원 아나운서, 이경혜 네? 씨입니다. 네. 자, 자, 심판은 네. 이혁재 씨가. 네. 한 사람이 올라와. 오, 달라, 달라. 오. 예. 이거를 벗을까요? 네. 아, 벗으세요. 뭐 편하게 하세요. 자, 야. 부르지 마세요. 왼손에 위치, 왼손. 위치, 왼손, 왼손 자, 잡아주세요. 자, 준비, 단판입니다. 준비, 쉿! 이영애 선수! 이야, 이거 지금 이영애 외모로 보나 오늘 의상으로 보나 챔피언이에요. 내가 김필원 씨 제일 좋아하는 아줌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 아니에요. 언니 그래도 이길 거잖아요, 언니. 자, 팔씨 준비할 동안에 이선미 씨의 여기서 응원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 경기민요! 무역문화재 제327호! 전수자. 경기민 전수자. 에헤 라디오! 잘한다. 자, 또 자, 재밌다. 잘한다. 준비. 시작! 오! 오! 부득부득해. 야, 대박이다. 오. 야, 이 실마. 경기민 실마. 오! 쎄쎄쎄. 오! 나 이렇게 해서 여성분 나 농락당했어. 네. 이경혜 씨.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네. 이경혜 씨하고 네. 남성 쪽에 여성 같은 남자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성대현 씨요? 네. 저 저번에 졌어요. 저번에 졌어요. 나한테 대단한 거. 네, 성대현 씨는 졌어요. 인도에서. 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아, 네. 아, 나 엘고 와서. 왜 그래? 노래하라고. 집에 올렸다고 그러지, 내 쉽게. 팔씨름 맞춰야 돼. 야, 너 쪽팔리니까 집게 그러지 마. 실력대로 해봐, 일단.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다고. 준비!
맞아요. 아 잠깐만 이거 누나 팔 맞지? 야 이거 누나 팔 맞아? 아니 왜 그래요? 신기하다 진짜. 그 신체적인 디스라고 말이야. 아 누나가 왜 여자부에 남나? 여자니까요. 진짜 미치겠네. 애 낳았어. 자 준비! 준비! 시작! 야! 장난이야. 어 자존심 상해. 이거 하지 마. 자존심 상하니까. 안 되겠어 이제. 와 진짜 자존심 상해.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거 형 도전해 보실래요? 네, 같이 해봐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 팔이니. 확실히 이게 있네. 괜찮으세요? 예. 네. 네. 잠깐만. 잠깐만. 너무 불쌍한 표정을 하셔. 잠깐만. 자. 우와. 잠깐만요. 네, 힘 빼고. 힘 빼시고요. 섬사람 소녀. 준비. 이게 지금 와, 안 보여서 그런데요.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왜 장난 아니야. 뒷모습만 봐서 지금 춤도 소싸움을 줄 알았어. 와, 잠깐 깜짝 놀랐네. 준비. 시작! 오! 와! 아니 형이 지금 부서지는 소리 났어요 이거. 자 이제 드디어 챔피언 오브 챔피언 이기혜 씨와 용식이 형님과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몰라. 언니 누나 팔목 잡아 팔목. 그래 팔목 잡으면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정말. 이 씨름의 정도는 네. 팔목 잡는 게 아니야. 여자는 그래도. 남자랑 시작해서 몇 초를 버틸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맞아, 맞아. 그것만 버티면 돼. 그래, 그럼 몇 초? 그럼 뭐 오빠 쌀하고 배하고 내 거 하고 걸어서 해? 다 엎어먹기? 몰아서. 너 엎어먹기를 좋아한다. 뭐든지 곱빼기 먹어서 그래요. 그렇게 엎어먹기. 뭐든지. 아, 싫어? 예. 알았어, 알았어. 이게 엎어먹기가 아니고 원래 표준어는 엄버먹기야. 자, 좋습니다. 5초를 어떻게 버텨? 5초.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야? 5초? 예. 5초 재주세요. 5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버티는 거냐? 이겨내! 5초 넘어갔어? 네, 넘어갔어요. 10초 버텼어요, 10초. 10초. 야, 오늘 꽃다방 대 한신의 빅매치 최종 우승자는 이경혜! 아유 저 기운을 혼자 쓰고 있으니 아까워서 그냥 가슴이 아프네 우리 경혜. 기운 혼자 쓰고 있다는 기운을 여자분한테도 하는군요. 아, 그럼요. 혼자 쓰는지 둘이 쓰는지 봤어. 아니야 근데 시소랑 같이 이경혜 씨는 그렇게 될 수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필연 씨가 정말 처음부터 나는 구두를 신었네 옷이 뭐, 어떤데 그러니까 너무 죽은 소리를 하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왜 아침에 와가지고 시험 보는 날 나 어제 일찍 잤네 뭐 공부를 못했네 그런 애랑 똑같아. 아니 이경혜 씨가 김필은 아나운서의 엄청 팬이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밉상이죠. 아 그래도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경혜 씨가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속으로 혼자 얘기한 거야. 이경혜, 너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쌀 없어도 되잖아. 쌀 어제 샀잖아. 그리고 배. 우리 집을 가운데로 두고 양 옆에가 다 배밭이에요. 야, 거기서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도 끝도 없잖아. 배잖아.
포기해, 포기해. 여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약하게 가자. 근데. 아까 입모양, 아까 입모양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승부욕이 장난 아니죠. 자, 어쨌거나 오늘 우승자는 이경혜 씨고요. 예. 이분에게 예, 우리 쌀 두 포대. 예, 그리고 배 두 박스. 다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침 요 앞에 보니까 예. 너무 풍성하게 과일이 차려져 있어요. 오늘은 정말... 꽃다방이 아니라 네. 예, 주스방이네요. 사람 먹을 것들이 요즘 뜨고 있는데 주스. 예, 예, 주스방. 그리고 저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예, 예. 저 이거 걸면서 뭐 하나 닭싸움이라고. 권사님이 미나토 화제예요. 예. 자, 저희가 아주 풍성한 느낌으로 지난주에 네. 이어서 당신 자격 있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오늘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거리로 또 네. 명절 분위기 나는 거리로 나가봤거든요. 오늘 주제에 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경제력 있는 며느리가 좋을 것 같아요. 경제력 있는 며느리가 좋고요. 돈을 벌 수 있고 살림의 보탬이 되는 그런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친구처럼 우리가 경제력이 아니라 친구처럼 벽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아들하고 저거 시어머니 입장에서 친구가 되고 싶지만 며느리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어우, 참여 많이 하셨네요. 자, 며느리의 자격에 대한 조사였어요. 과연 설문조사 결과는? 1위가 뭘까요? 1위가?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잘생겼는 아들의 내 사실 좀 내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3번, 4번 들어가는 마음 편안하게. 아니, 자기 그렇죠. 내적이 돈 잘 버는 며느리하고 내조자라는 며느리를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역시 내조를 잘하는 며느리. 그러니까 저거는 돈을 벌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살림 잘하고. 아니 돈을 벌든 안 벌든 내조를 잘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 아들한테 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조라는 건 내 아들한테 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싹싹하게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삐딱한 마음을 먹으면 쟤는 사사건건 토를 달더라 이러는 시어머니들이 계시고요. 그냥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시어머니 우리 애들은 싹싹해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격이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예. 어머니 한 분 계셨잖아요. 예, 예. 그 격이 없다는 게 어떤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서로 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을 보면 아 너무 예의 없이 버릇이 없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죠.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 또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다방에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죠. 네. 아들 가진 엄마라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네. 이분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의 자격을 배웠다는 분. 네. 시어머니 두셨어요. 그러니까요. 누굴까요? 김지선 씨의 기도 제목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33세에 결혼을 해서 부모님들도 다 걱정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초산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아기나 요새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그러는데 다행히도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근데 저는 입덧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정말 입덧이 정말 노란 위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송은 제가 또 그때 봉숭아학당이라는 그 언저리 뉴스라는 걸 하고 있었고 막 그래서 방송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뭐 뭐라도 하나가 맞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게 하나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뭐 누구는 수박이 맞는다. 어떤 사람은 뭐 이온 음료 하나는 맞는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뭘 맞는 게, 안 맞는 게 없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없었대요, 이경혜 씨. 먹는 입덧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먹는 입덧인 거예요. 어느 날은 이게 누룽지가 이렇게 바싹 마른 친정엄마 집에 갔었나 아니면 누룽지가 있는데 그걸 딱 먹는데 어머 이거 왜 땡기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꺼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 누룽지가 맞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야, 너 괜찮냐? 그래서 어머니, 제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누룽지 하나가 맞는 것 같대요. 그랬더니 다음 날 오셨는데 정말 누룽지를 이만큼을 이만큼을 갖고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진짜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계속 됐어. 그래서 아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누룽지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게 닿았어. 아유, 얼른 뛴다고 뛰었는데도 이렇게 됐네. 그러는 거야. 제가 막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막 울먹울먹 하는데,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야,
너 저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해주시다고.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구워먹어야 정말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주 잘 먹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삐딱한 세상으로 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 손주 내 손주. 저기요. 여기서 흥을 닦으시네. 근데 아무튼 살면서 이제 시어머니께 좀 이렇게 서운하고 왜 그런 거 좀 이렇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다가도 그 누룽지 사건만 생각하면은 그게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중에 내가 저도 이제 며느리를 세 명을 둬야 되잖아요. 내 며느리를 뒀을 때도 정말 이렇게 감동 있는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나에게 그냥 뭔가를 탁 한 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있던 얘기여서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요 안 먹던 음식까지 다 아, 원래 알러지 있던 음식 알러지가 복숭아 알러지가 무지 심해갖고 못 먹고 뭐 망고 이런 거 못 먹는데 갑자기 내가 먹던 음식에다가 그 못 먹던 것까지 합쳐갖고 애가 태어날 때 3.1kg인데 나는 24kg 갔는 거야. 와 그거 야 희서가 복덩어리네. 나 왜 그런 거야 도대체. 희서가 복덩어리네. 자 제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캐묻지 말자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버리자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감동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떤 가족 구성원 속에 혼자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불평, 불만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발설을 해서 가족의 평화를 안 깨는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인 것 같고 맞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며느리하고 나 사이는 아들의 부인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손주의 엄마잖아. 네. 나하고는 1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사이를 1번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따님 없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아내는 아주 최고의 시어머니다. 저는 늘 옆에서 보고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는 거니?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친정에 와서 늦잠 자고 밥 먹으라 했더니 늦잠 자고 와서 그냥 밥 이렇게 먹으면은 엄마가 볼 때는 아주 힘들었구나 하고 덕수장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늦잠 자고 밥을 시어머니 해줬는데 밥맛 없어요 안 먹으면은 밉죠. 밉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내는 뭐라고 하니 딸한테는 그렇게 해주는데 며느리한테 못 해주겠냐. 아. 따님 실제로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렇게 해주면서 며느리가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야.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는 거니? 내 손녀딸이 있어요. 손녀딸인데 우리 며느리가 손녀딸을 막 혼내자고요. 혼내면서 손을 내면서 딱 한번 때리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위층에 나한테 올라오더니 옆에서 우는 거예요. 손녀딸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보 며느리한테 좀 혼 좀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나빠진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맞아요. 혼자 그냥 위층에 올라와서 손녀딸이 불쌍한 게 울더라고요. 그럼 우시지도 말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시어머니 계실 때는 절대 때리지 말고 혼내지 말고 혼자 따로 데려와서 혼내라.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다. 저 힘들어요. 다 전달되면 며느리는 알아서 눈치를 보게 됐다.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절대로 해야 할 게 한 번. 장노님 그렇게 하면 며느님이 감동이죠. 아니에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감동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냥 손주를 야단을 쳐도 내버려두고 자기 자식이니까 그 가족의 문제는 그쪽으로 두지 내가 간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우리 아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제일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제 생각에는 딸같이, 친정 엄마같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맞아. 차라리 그냥 시어머니는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며느리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그냥 서로
아 하나님 같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으시네. 그럼 그러면 아유 이번에 하나님이 나한테 할 얘기가 많나 보네.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게 제일 낫지. 거기에 좋은 관계를 하려고 뭔가를 고쳐보려고 하는 순간 둘이 안 보게 돼. 딸 같은 며느리 되지 말고,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 되지 말고, 시어머니 며느리고 그렇죠, 딸과 그렇죠. 이렇게 근데 살아요. 시어머니의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감사원, 검찰, 경찰, 심사평가원 이런 기능을 하면 안 돼. 사정기관 노릇은 하면 안 돼.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소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정도의 권한을 집에서 사셔야지. 그렇지, 그렇지. 감사 기능을 갖고서는 질책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점수를 좀 매겨보죠. 점수 매겨볼까요? 본인은 예. 몇 점의 며느리다 야. 또는 본인은 몇 점짜리 시어머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고은하 권사님은 몇 점짜리 시어머니였다고 생각하세요? 80점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80점. 70점 정도. 왜냐하면 저는 뭐를 못하냐면 막 살갑게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막 누룽지를 만들어다 주고 이걸 못해요. 대신 누룽지를 그냥 많이 사서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하죠. 그럼 반대로 몸은 잘하세요? 몸은 잘하세요? 자신 있게 잘하신다고? 아니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저는 불편하게 하는 거를 잘 안 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그럼. 싫다. 그러면 요구하지 말자. 이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곰살맞지 못한 부분에서 한 2, 30점은 제가 깎아먹고 그래도 한 70점, 80점. 김필은 아나운서는? 저는 75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제가 100점 받으려고 저도 되게 애를 쓰다가 이제 정말 저도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해보려다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매일 전화 왜 안 하냐. 잘해줘도 문제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제가 어머니는 나를 딸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기준을 높여놓은 건 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그때 한번 제가 꽃다방 와서 그 고은하 원사님한테 배웠던 게 우리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만한 사이는 두고 살자. 좋다. 그래서 아, 저 말이 참 좋다. 그래서 100점 하지 말고 75점 정도로 만족하자. 저 스스로 좋네요. 그렇게 해줘. 많이 주신다. 네. 저는 네. 한 40점 제가. 네. 네. 40점?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렸네. 저희 양심적이다. 양심적이야. 우리 너무 양심적이야. 양심적이야. 아니 근데 양심스러워. 양심스러워. 이제 사람 됐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부산하게 뭔가를 이렇게 다니고 같이 다니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께서도 되게 좀 많이 역정을 내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똑같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애를 넷을 키우려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을 와서 이제 보면은 너무 정신이 상황을 아니까. 자, 저희가 지금 그 고부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네? 사위와 장모 사이의 갈등, 장소 갈등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처갓댁에 가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밝힌 남성이 39%가 나왔어요. 저 결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가면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빠는 뭔가 하나 이렇게 탁 토스를 딱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장 연설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삼국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게 연설이 잘. 그러니까 애 아빠가 뭔가 이렇게 어디가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엄마는 전화를 딱 하잖아요. 사위가 어쩌다가 한 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어디세요? 집.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야. 바뀐 거죠. 진짜 집에 가서 저희 친정 집에 가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냥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저 아버님 회사 어떻게 요즘 어떠신지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실 거고 어머니는 들으실 거고 그 사위들도 보면은 처가에 갔을 때
마치 며느리들이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을 똑같이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랑, 저도 가면은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제 녹살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 어머니지 저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녹살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지. 근데 이게 좀 편안하게 장모님하고 지내보려고 네. 접근했다가 너무 정색 모드로. 녹살이 피드백이 너무 정색 모드로 와가지고. 어떡해요? 저는 이제 뭐 매주 찾아뵙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뵙는 거니까 네. 갔을 때도 아, 마인드 컨트롤 하고 하죠. 네. 우리 집에서 내 침도 뭐 대하듯이 하자. 전 집에서 사과 팬티만 입고 다니니까요. 어머니, 저는 장모님이라고도 안 하거든요. 어머니,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 나 우리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어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갖고 온 기겁하시네요, 기겁.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갈까 하다가 그래, 집에서처럼. 그래,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팬티만 입고! 엄청 잡고! 어머니! 그리고 나왔더니. 정쟁 못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얼른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옷을 못 벗어, 처가에서는. 그리고 보통 장모님이 해주는 음식 소스가 맛있으면.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아,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당신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못 해. 그래서 어머니 기운을 좀 살려드리면 좋잖아요. 나도 뭐지? 그랬거든? 네. 아유, 갈비찜. 아니, 당신은 뭐? 어머니한테 갈비찜 이름? 왜 이 맛을 뭔데?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미안하네. 그땐 내가 못 가르쳤네. 가난하고 내가 애들 일찍 애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 내가 애들 키우느라고 내가 궁정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 집안의 슬픈 스토리 아니, 그러면서 말한 게 아닌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슬픈 모드로 그냥 지지. 개그맨이 툭 터져. 아, 나 막 툭 터져. 가정사를 얘기하고. 개그맨. 어떻게. 혁진 씨가 눈치가 없는 게 지금 장모님께서 하계를 쓰시잖아. 하라가 아니고 주무시게 어쩌시게 하시잖아. 그런 장모님이면 다른 장모님, 이렇게 장모님하고 조금 또 틀린데 네. 거기다 팬티를 입고 나가더니 말이 돼. 그러니까. 장모님 하계를 하시는데. 나 말하는데. 그렇지. 거기다 털이 나 없지. 그게 얼마나 많아. 팬들이 고부 사이에서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하고 저희 남편 사이에서 아, 이게 진짜 남편이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괴롭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던 게 저희 엄마 굉장히 기가 세세요. 그리고 다 말씀하세요. 저희 집 사위는 설거지 해야 되고 김장 담가야 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잘하시는 게 무말랭인데 저희 남편이 아 어머니 저 무말랭이 아주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서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걸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지. 저희 엄마가 만들어 먹게 그래 내 무말랭이 얻어 먹으려면 너도 와서 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희 남편이 얼음이 된 거 자기는 절대 이거 낄 남자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되게 당황해하고 또 저희 엄마는 어디서 강의를 듣고 오셔가지고 가족은 스킨십이 많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수년 전부터 오면 무조건 우리가 얼마나 만나겠냐 내 평생에 시집 장가 다 보낸 애들 왔을 때 양벌에 뽀뽀를 해라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결혼했으면 장모님하고 나하고 잘 맞았어. 나는 그냥 편집바람에 가서 하는 거지. 양벌에 뽀뽀를 하는 걸 보고 저희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희롱아 나는 절대로 저거 안 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아유 김서방한테는 하지 마 하지 마 막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렇죠. 하시는데 예, 그 중간에서 사실은 되게 그럼. 제가 조율하고 그러면 불어로 하면서 무슨 말이야? 해야 돼. 아니, 외국인 거지. 외국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거는 딸래 뭘 아니지. 근데 저는 만약에 제 딸을 결혼시킨다면 저는 성대현 씨 같은 사위 보고 싶어요. 왜요? 왜요? 와이프한테 되게 예, 네, 와이프한테 잘하고 장모님한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저 있다면 누나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와이프에 대한 얘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장모와의 관계는 네. 우리가 든 적이 없어요. 네.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모와의 관계 되게 관계가 좋을 것 같아. 네. 좋을 것 같아. 워낙 어릴 때 만나가지고 장모님도 그러니까. 네. 장모님이 어릴 때 만났다. 네, 제가 어릴 때 장모님을 뵈가지고 23살 거 아니에요? 23살 때부터 만났어요, 장모님을.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부터 만나서 그냥 엄마래 엄마 그런 거. 네, 특별히 뭐 잘해야 되겠다 아니라 그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자친구 엄마니까 네. 엄마 그러면서 그냥 자주 너무나 자주 만나 한 20년을 만나다 보니까 네.
뭐 우리 장모님이 척추 수술을 하셨을 때도 네. 뭐 똥오줌도 제가 받아들이고. 오, 진짜?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감지하고 유일하게 일이 없는 사람이 나 하나야. 그래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손대현 씨한테 그 시기에 일을 안 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하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장모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장모님도 저를 뭐 이렇게 막 약간 뭐 가식적으로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 아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또 봤고 또 서로 이제 다 그런 사이니까. 근데 예전에 TV에서 보면 진짜로 장모와 사위인데 마치 엄마 하듯이 가가지고 막 엄마 엄마 이러고 배구에 그 너무 부러워. 막 다리 베개 베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런 정도. 다리까지는 안 베는데 네. 뭐 벨 필요도 없지만 그냥 장모님이랑 둘이 밥도 먹으러 갈 수 있고 그냥 영화도 볼 수 있는 사이. 아 진짜? 네. 엄마처럼? 네, 엄마처럼. 그러면 언니 대신을 받아도 편하네요. 장모님이 더 편하네요. 지금은 장모님이 편해요. 친엄마랑 안 본 지가 1년이 됐어요. 친엄마를 안 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못 갚아요. 네, 돈을 갚아요. 채무 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돈이 모이면 갚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 재밌네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이혁재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최근 저는 장로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냐고요? 과연 제가 장로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저도 장로가 되고 싶긴 하지만 막상 장로가 되려고 하니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장로가 되면 이리저리 돈 들어갈 일도 많고 교회 행사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할 텐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걱정입니다. 물론 장로가 되면 지금보다 믿음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지만 제가 장로라는 직분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어서 장로가 되길 바라고 있어 부담이 됩니다. 과연 장로로서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아, 전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장로의 자격. 60이 좀 넘으신 이모모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장로의 자격. 예. 장로의 자격. 일단 뭐 교회마다 사이즈는 다르지만 예.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사이즈는 다르지만 장로님 되시면 뭐 신천 장로 이제 또 이렇게 봉헌식 예배 때 또 이렇게 헌금도 좀 하셔야 되고 네. 경제적으로 앞으로 지출이 그렇지, 뭐 많이 저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장로님이 되면 꼭 돈이 연관이 돼 있고 장로 뭐 받기 전에 뭐 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 부담으로 맞아. 저 아는 분은 권사님 되는데 권사님 그 한복을 하는데 한복을 교회에서 해주시면서 100만 원을 내라고 한복값을? 예, 한복값을 예, 다 단체로 마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헌금을 한다니까 이분이 권사 직분을 안 하시겠다고 안 결정을 하셨어요. 왜 한복값? 왜냐하면 형편도 안 되시는 데다가 내가 권사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는 이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예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동안 교회 간증을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보니까 큰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 방이 다 틀려요. 뭐 거기 뭐 근데 저도 대우 받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손목 붙잡고 들어가면서 아 여기 우리 장로님 인사하시고 그럼 방만 막 끄긋하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초대돼서 온 거는 나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건데 손목 붙잡고 다니면서 막 그러는데 어떤 큰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면에서 대우받으려고 장로님이 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장로가 되려면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내 위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함을 원하는지를 살피는 게 저는 장로님들이 할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저분하고 상담을 했으면 할 수 있는 인격과 존경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데 어느 누구도 신앙 상담을 할 만한 분이 없다? 그건 조금 있네요. 교회 장로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꼭 그걸 나눠놔야 돼요. 나 그냥 하나님 믿으러 가는데 막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놔서 누구한테 인사하고 뭐 너도 커서 뭐가 돼. 자기도 아주 목표내는 못하겠다. 아니 난 그냥 하나님 믿으러 가는 건데 내가 왜 나중에 뭐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냥 내가 애란 교회 다녀서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이 교회 뭐가 부족하구나 싶으면 내가 그냥 기부하고 싶을 때 기부하고 내고 싶은 거 내고 되는데 꼭 마치 어떤 타이틀을 얻어서 내가 여기에 어떤
간판을 얻고 타이틀을 얻어서 내가 여기 어떤 운영에 나가는 일원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직분이 그렇게 만드는 직분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 아니요, 왜 그런 거예요? 성대현 씨가 보세요?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네, 저희 교회도 많이 그래요. 있어요, 지금은. 네. 네. 그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그런 조직을 안 두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호칭상 호칭상 두는 교회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그렇죠. 아까 뭐 돈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교회도 아직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듣고 했으면 장로가 되면 내가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려도 하게 관습. 만드냐 이거죠. 내려도 관습이고 지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는 서로 통용하고 다 이렇게 잘 지냈어요. 예. 지냈는데 그게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일곱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구제와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디모데 전서나 그 이런 데 보면은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그 자격을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뭔 거니 이게 몇 사람께 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질서를 유지해서 이것이 딱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이지 네네. 무슨 계급을 따고 뭐 별 하나 더 붙이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선민의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도자로서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이제는 발을 씻어라.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있게 되면은 이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데 장자리 하나 얻으려고 막 그냥 교회 쟁탈전을 벌이고 막 뇌물도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빨리 해야지 없어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된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 제 남편이 예전에 장로님 되실 때만 해도 장로 고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6개월을 이제 목사님하고 공부를 구봉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장로 후보가 되셔가지고 피택이 되셔서 6개월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장로 고시 치는 날. 무학교에서 치는데 남편을 거기다 이제 그러면 그 교단에 장로 고시 치는 사람은 그날 거기 다 입시새처럼 다 들어간 거예요. 신이네. 예, 그 저는 바깥에 있는데 꼭 아들 수능 시험에 들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랬어요. 늙은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거기서 시험 문제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김 집사가 아니야 교회, 그런 거 아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교리 시험 네. 그다음에 뭐 이 말하자면 그 기독교에 관한 어떤 문제 심지어 뭐 순교자가 몇 명인 역사 아는 대로 쓰라 그랬는데 그 순교자 숫자를 못 채워서 네. 서로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아니 우리 교단은 그래요. 자격 자체를 네. 근데 이제 교단마다 다 틀리니까 네. 자격증처럼 장로로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언제 되셨어요? 언제 되셨어요? 몇 세 때? 저는 지금부터 장로 된 지가 33년. 몇 살에 되셨어요? 40살 때. 40살에 40살에도 장로님이 되세요?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아. 저는요, 그때 장로로 비탁받을 때, 네. 제가 장로 자격이 있을까 하고 그걸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받은 이유가 뭔 거니, 아,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직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추는데 더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주시는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와서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문화가 장자가 붙으면 높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장로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 장로를 받게 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장로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그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를 세울 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데 그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직분자의 태도라고 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요. 장로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낮아질 때에 내가 높아지더라고. 하나님 높여주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장로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한다면 그러면 참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장로님께서 뭐 모범담화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여기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멋있는 장로님이세요. 멋있는 장로님이 원해요. 자, 저희가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할 것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격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증을 좀 들음으로써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선 씨. 저는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잘 살았지, 내가 그렇지. 했는데 누가 잘하냐. 예, 한 분 계시네.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는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하신 분이 본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헤어질 때 이제 뭐 14년이니까는 정말 뭐 친형제 같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불쑥 뱉어놓고 그렇죠. 그분도 가서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방송국에 아까 녹화하러 오는데 제하고 잘 아는 분이 카톡이 왔어.
누나 일본서 손님이 와서 지금 식사 대접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나 얘기하는데 그래요. 근데 순간 뭐야? 누가 내 얘기는 뭘 하지? 모르는 사람 제3자가 어디 레스토랑에서 내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는 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 근데 그 순간 되게 순간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별 생각 다 드는 거 있죠. 차 안에 오면서 잠깐 동안에 내가 뭐 신학생활 하면서 잘못돼서 지네 눈에 거슬린 게 있었나? 아니 내가 욕먹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매일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가가 전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나 천만 물었을 때 나 자격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주어졌지만 내 스스로 자격 있다고는 절대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넌 네 엄마 네 아버지 딸로 자격 있어? 그것도 말 못해. 우리 엄마 아버지인 건 틀림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 딸의 자격을 갖췄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나는 자격은 받았지만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는 지선 씨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듯이 똑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날마다 감사하고 그 자격이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인 거예요. 저는 참 그 나가신 14년 된 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선 씨가 저 얘기를 할 때 내가 옛날에 김희선 씨 식구 다닌 게 참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게 농담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 김지선 씨는 그렇게 흉볼 게 없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14년을 같이 모시고 산다 그랬거든, 같이.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살았다는 건 이 사람이 나쁘면 14년 같이 못 살아요. 친정엄마도 예이 니 돈 안 먹나로 도망가지 안 하는 사람이거든. 요거를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가죠. 기도 제목으로 한번 올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14년 사신 분이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김지선 씨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진짜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소망적인 것은 김지선 씨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김지선 씨 고생을 한번 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아니 근데 저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대현 씨는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 건 진짜. 꾸역꾸역 진짜 귀 붙어서 사는 것처럼 정말 근심이 가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워요.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장로님 마지막으로 그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자격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음에 이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막 잘못했는데 막 혼내고 막 그때 막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주자니 가서 놀아.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와서 또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잖아. 나 놀아. 또 용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잘못해서 용서해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예수님 다음에 옷을 들어오니 뻔뻔스럽게 엄마 나 이것 좀 사, 저것 좀 사줘. 그러면 이게 뻔뻔스러우냐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아들 이름이 좀 뻔뻔스럽지만 참 귀엽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결론은 성대현이네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주 즐겁게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치유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꽃다운 언니들의 불가분수다쇼 꽃다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